우리 이 작품은 조각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벽면을 장식하기 위해서 부조로 이게 만들었어요. 근데 이제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 처마 밑에다 세워놓은 게 그게 비가 들이쳐가지고 하나는 망가뜨리고 하나는 이게 살아있는데 이게 이제 성전의 벽면 장식한 골고다의 삼인이에요. 예수님이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양쪽에 두 강도겠죠. 여기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. 이렇게 십자가. 여기는 이제 고뇌하는 그런 인간상이죠. 이걸 대리석으로 해서 이 시리즈로 길게 해서 벽면 성전 안에 있는 중간 부분에 하단부나 중간 부분이 저거 길게 연결돼서 대리석이 연결되어질 거예요.